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백서. 오늘은 등산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노르딕 워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. 와, 좋다. 오늘은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산에 온 근지 씨. 그때 이목을 사로잡는 광경을 포착하는데요. 그거. 됐다. 오, 엑셀런트! 뭐 하시는 거죠? 안녕하세요. 오, 예, 오케이. 먼저 올리죠. 아니,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, 지금? 지금요? 네. 저 노르딕 워킹을 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노르딕 워킹이요? 대체 뭐죠? 뭔가 스틱을 이용해서 네 발로 걷는 느낌으로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. 1930년대 북유럽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이 여름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든 노르딕 워킹. 독일에서는 재활을 목적으로 사용될 만큼 효과가 입증됐습니다. 노르딕 워킹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무릎이 좋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고 작년에는 인천에서부터 부산까지 772km 국토 종주를 했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해도 되고 그리고 일단 스틱을 잡으면 허리가 펴지니까 자세도 올바른 자세가 되고요. 오늘 이 노르딕 워킹을 배우기 위해서 이 준비물이 스틱입니다. 노르딕 워킹 스틱과 일반 등산 스틱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스트랩. 손을 감싸는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스틱을 쥐었다 폈다 하는 반복 운동을 돕고요. 또 스틱을 놓칠 위험도 적습니다. 내 팔이 늘어났다는 느낌으로 뒤에 편하게 놔보세요. 그 상태에서 올 때 잡아보시기만 하면 돼요. 잡았다 놨다. 척추를 올바르게 세우는 올바른 차렷 자세. 새끼손가락을 배꼽에 엄지손가락을 쭉 펴서 끝부분에 명치가 오도록 배꼽과 명치 사이 간격을 넓혀주는 거죠. 배꼽, 명치 사이를 늘려주고 척추를 펴주는 게 기본 자세. 거북목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요. 다음 동작은 네. 발 동작인데요. 뒤꿈치, 발바닥, 발가락의 순서로 발 전체를 디뎌주어야 힘이 적게 들고 무릎에 통증도 예방됩니다. 자, 지명감이 딱 오죠? 네. 쭉. 누가 미는 거 같네, 뒤에서. 팔을 뒤로 젖힐 때마다 손바닥을 마치 날개처럼 펼치면 뒤에서 미는 듯한 추진력이 더해진다고요? 어디까지 가시나요? 등산할 때 잘 쓰지 않는 상체까지 움직여서 신체 근육의 90%를 사용하는 노르딕 워킹. 1시간에 약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. 노르딕 워킹 운동을 하게 되면 특히 무릎 관절에 걸리는 부하를 떨어뜨려서 운동을 할 때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지에 관절염이 생겼을 때도 통증 예방 및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또 한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가 4주 동안 노르딕 워킹을 했을 때 일반 걷기보다 하체 근력이 2.5배 더 상승했습니다. 아이고, 잠깐만요. 아, 못해. 이런 계단길을 올라갈 때는요, 내 몸을 썰매처럼 생각하시고 썰매처럼 밀고 가는 주법이 있거든요. 스틱을 발 디딜 곳에 먼저 짚고 각도를 55도에서 60도로 유지하면 근력이 약한 어르신들도 가파른 길을 오를 수 있죠. 노르딕 워킹 덕분에 수월하게 도착한 정상. 맑은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에 올라가고 굉장히 상쾌하네요. 아, 너무 좋아요. 서울 한가운데 이런 또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다리로만 걷는 게 아니라 또 팔도 이용해서 걷다 보니까 이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 좀 더 오르기 편한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. 노르딕 폴만 있으면 어느 산이든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건강한 지팡이 노르딕 워킹 파이팅! 근육이 감소하는 어르신들의 등산을 돕는 운동 노르딕 워킹으로 안전한 산행 즐기세요.